가을에 운치를 더해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리산 단풍길 따라 산청에 가면 도자기와 홍차를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직접 빚은 티팟과 찻잔, 안주인이 엄선한 향긋한 홍차를 담아 차 한 잔의 가치를 전하는 곳, 홍차 문화공간에서 가을을 만끽하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가을을 달려 도착한 곳, 여기는 산청군 신안면입니다. 조용한 들녘에 차분히 자리한 건물, 여기가 바로 가을을 만끽하는 법을 알려줄 곳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맑은 빛 도자기가 눈을 사로잡고 차를 담아내는 티팟과 찻잔이 보이는데요. 네, 도자기가 전시가 되어 있는 네, 갤러리 겸 홍차를 전문으로 하는 티하우스인데요. 도자기 작업을 저희가 오랜 시간 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티팟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네, 이제 그 티팟에 다양한 홍차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티팟과 찻잔 같은 도자기 작품을 만들고 아내는 그에 어울리는 홍차를 엄선해 선보이는 곳. 그러고 보니 그냥 찻집이라고 하기엔 아쉬울 만큼 다양한 도자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들은 조금 뭐랄까? 좀 딱딱하고 그런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잔들은 집에서 그냥 예쁘게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 되게 편하고 실용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30년 넘게 흙을 만지고 빚으며 10년 전부터는 주로 백자다관, 티팟을 만들어 온 심곡 안주현 작가. 동글동글 귀여우면서도 무게감 있는 모양새가 차의 품격을 더 높여줄 듯한데요. 잎차를 마실 수 있는 차도구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었지만은 최근에 홍차를 마실 수 있는 티팟에 관심이 생겨서 티팟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서울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그 티팟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안주인이 실력을 발휘할 차례, 남편의 작품에 어울리는 맛과 향의 홍차를 선별해 한정된 메뉴만 선보이고 있는데요. 초콜릿이나 꽃, 과일들이 섞인 블렌딩 홍차가 많다고요. 네, 저희 차들이 좀 가양차 계열이 지금 많이 세팅되어 있는데,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는 꽃, 과일, 초콜릿이 가양이 되어 있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차이고요. 웨딩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골든 아쌈 찻잎에 초콜릿이나 카라멜이 블렌딩되어 있어서 달콤한 홍차예요. 얼그레이는 강렬한 베르가못 향과 달콤한 맛이 있고 수레국화로 프렌치 블루라는 블루의 이름을 구현한 홍차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마셔보면 누구나 빠지게 된다는 향긋한 홍차의 세계. 여기에 홍차와 딱 어울리는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저희가 홍차 전문점이다 보니까 홍차랑 또 저희가 직접 만든 스콘 세트가 제일 잘 나가요. 애프터눈티 문화를 가진 영국에서 즐겨 먹는 빵, 스콘. 그만큼 홍차와도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스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유기농 밀가루에 유기농 계란, 네, 생크림, 버터, 무염버터, 설탕, 소금, 크랜베리 들어갑니다. 만들기 간단한 만큼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안주인. 모든 재료를 섞은 뒤 1시간 숙성 과정을 거친 후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스콘을 반죽을 해서 1시간 정도 휴지를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오븐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내면 됩니다. 스콘이 구워지는 동안 홍차를 우려낼 시간. 근데 찻잎은 어디 가고? 찻잔에 물이 먼저 들어갑니다.
차를 오르기 전에 모든 도구를 예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더 따뜻하게 네, 잘 우려지기 때문이에요. 홍차별 특성에 맞게 물 온도부터 우리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홍차의 세계. 조금 까다로운가 싶지만 여기 홍차 전문가가 있으니 우리는 준비된 디저트와 함께 맛있게 맛볼 일만 남았습니다. 이건 마르코폴로, 이건 에스프리드 노엘, 이건 크리스마스 티예요. 이거는 프로방스, 루즈 프로방스, 루이보스 티. 이거는 알차 테린느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각기 다른 향으로 한 번, 아름다운 티팟과 찻잔에 또한 번, 여러 번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홍차의 행렬. 처음 들어서는 홍차의 세계에 모두들 소녀가 된듯 설렘을 안고 맛을 봅니다. 저는 허브차 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녹차보다는 훨씬 향도 있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안주인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스콘은 또 홍차와 어떤 궁합을 자랑할까요? 속은 포근포근 빵 같기도 하고 겉면은 바삭바삭 비스킷 같기도 한 스콘은 담백한 맛으로 어느 차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스콘은 달지 않으면서 좀 바삭하게 식감이 좋고요. 처음 마셔보는데 향이 좀 달콤한 그런 향 느낌이에요. 그 시각 카페 바로 옆에 자리한 공방에서는 도자기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지금은 뭐 체험 공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작업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낯설고 그랬었는데,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재밌어하고 뭐 즐거워하고 또 만족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좋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작가의 수업 원칙은 하나. 도자기라는 이름에 매어 어렵고 전형적인 작품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조금 본인이 만들고 하는 작업이니까 조금 본인의 생각이라든 느낌들이 좀 표현이 될수 있도록 뭐 그렇게 일단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작업 유도는. 제가 원래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재밌기도 하고 집에서 접시 같은 걸잘 사용해서 또 신청하게 됐어요. 공방에서 도자기 체험 교육이 마무리돼 갈 무렵 카페에서는 또 다른 메뉴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홍차와 아이스크림의 조합. 우와, 신기하네요. 커피 아포가토는 많은데 사실 홍차 아포가토는 흔한 게 아니거든요. 진하게 홍차를 우려서 아이스크림 위에 부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메뉴입니다. 밀크티는 진하게 우린 홍차에 우유를 넣고 살짝 끓인 다음 하루 저녁 정도 냉침을 해서 숙성시켜서 만든 티고요. 진하게 우려낸 홍차와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조합에서 안주인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홍차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밀크티까지. 부드럽고 쫀쫀한 크림에 마음까지 녹아내립니다. 커피는 강한데 홍차여 가지고 강한 맛은 전혀 없고 부드럽고 달콤해요. 티팟과 찻잔 하나하나가 모두 작품인 이곳. 밀크티를 담아낸 큰잔 역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데요.
이 밀크티가 담기는 찻잔은 세계 여러 곳의 집들을 이 찻잔에다가 그렸다 하더라고. 주인장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집인지 기억하고 있던데 가끔씩 와서는 나는 기억을 못하겠네. 도시를 여행하는 그 느낌? 사이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크림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홍차 밀크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차분하게 차를 우리고 도자기를 만지며 산청에서 일상을 채워가고 있는 부부. 두 사람의 바람이 궁금해졌는데요. 차를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잠시라도 차를 드시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차와 도자기를 일상에서도 편안히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자기 그리고 홍차의 세계, 어렵게만 생각하셨다면 여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달콤한 디저트와 차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서 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